요즘 군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제 신현돈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이 사실상 해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위수 지역을 벗어나 만취한 상태로 추태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22사단을 포함해 10만여 명의 병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신현돈 제1군 사령관. 지난 6월 19일 위수 지역인 강원도를 벗어나 충북에 있는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신 사령관은 동창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만취한 신 사령관은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신 사령관은 대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풀어 헤치고 전투화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부하 장교들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갔습니다. 사성 장군의 흐트러진 모습을 시민들이 볼 것을 우려한 부관들은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막아섰습니다. 휴게소를 찾은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민간인 두 명이 수도방위사령부 당직실과 경찰에 신고했고 군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군사 대비 태세가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사건은 신사령관이 마찰을 빚었던 민간인에게 전화로 사과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부담을 느낀 신사령관은 두 달 뒤에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역 대장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사실상 전역 조치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